팬스들 수빈이에요. 오랜만에 영상인데 제가 요새 좀 나름대로 근황이 바빠서 영상을 좀못 만들었어요. 지금 요새 벼락치기로 여행 준비하고 있는데 약간 여행 파우치템으로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파운데이션 없이 메이크업 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파우치템도 나머지도 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얘기해보고 또 요새 머리도 자르고 제가 난생 처음 태어나서 피부과에서 뭔가를 했는데 그 조그마한 뭔가가 어땠는지도 좀 나름의 경험을 얘기해 볼게요. 지금 스킨케어 간단하게 한 상태고 눈밑에 보면 지금 아직 이렇게 멍이 좀 있죠? 이 얘기는 왜 멍이 들었는지는 화장하면서 얘기할 거고 먼저 스킨케어 한 상태에서 이니스프리 이거 제가 요즘 정말 좋아하는 모이스트 UV 프로텍션 크림 윈터베리요. 되게 선크림에 정말 되게 까탈스럽다 할 정도로 정말로 매우 까다로운 편인데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선크림이에요. 크기도 작아서 파우치에 그냥 쏙 이렇게 휴대하기도 좋고 어디 들고 다니면서 덧바르기도 좋을 것 같고 세라마이드랑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수분을 지켜주는 그런 제형인데 정말로 이렇게 요새처럼 정말 찢어지게 건조하고 추울 때 써도 참 좋았어요.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또 번들대거나 유분이 과도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없이 진짜 제형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투명하게 백탁 전혀 없이 발리고요. 왜냐하면 화학자차니까. 그리고 제가 화장할 때 굳이 이렇게 100% 미네랄 선크림만 고집하지 않는 건 아시죠? 화학자차나 뭐 혼합자차 중에서도 순한 거 골라서 쓰는데 이거는 화학자차인데도 어떤 자극이나 눈시림 같은 거전 전혀 없고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요새같이 겨울에 쓰기도 좋지만은 저는 이거 이번에 파우치에도 여행 갈때 챙겨가려고 하는 게 오히려 날씨 되게 덥고 이러면은 수분도 피부에서 더 많이 뺏기기 쉽고 또 이렇게 더운 나라 갔을 때 선크림을 테스트해봐야 진정으로 정말로 프로텍션 효과가 좋은지도 또알수 있으니까. 눈 밑에 멍왜 들었나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난생 처음으로 태어나서 여드름 짜는 거 외에 피부과에서 뭔가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다니는 피부과 선생님은 항상 뭐랄까 내가 뭐 이런 거나더 예뻐지는 거 하고 싶어요 해도 아 그냥 피부 좋은데 뭐하러 하냐고 그러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불필요한 그런 시술에 대해서 저한테 막 그렇게 권하시지 않거든요. 사실 제가 나이 먹으면서 원래도 말랐는데 얼굴 살이 쫙 빠지면서 눈밑이랑 여기 꺼진 것도 신경 쓰이고 전반적으로 피부 건강도 점점 좀 약해지는 걸 느꼈는데 이번에 맞게 된 게, 선생님 저 너무 여기 꺼지는 것 같고 진짜 너무 신경 쓰인다고 그랬더니 다른 병원 가면 분명히 필러나 지방이식이나 스컬트라 같은 시술을 권할 거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다른 병원 갔을 땐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칫 잘못 그런 시술을 하게 되면 약간 조금 흔한 얼굴? 내 약간 개성이나 분위기를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광주사라는 거를 맞았는데 가격도 뭐라고 해야 되지? 다른 시술에 비해 막 이렇게 비싼 시술이 아니고 그러면서도 피부 속에 이렇게 히알루론산을 넣어주는 건데 히알루론산이 그게 나중에도 이렇게 피부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좀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딱 맞을 거라고 해서 그래서 맞고 왔는데 진짜 정말 엄청 아프고요. 이렇게 막 바늘이 많이 달려있는 이런 기계로 이렇게 피부에 넣었다가 뺐다, 넣었다가 뺐다 이런 식으로 시술을 하는데 진짜 마취크림 되게 열심히 바르고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었는데도 진짜 너무 아파서 하면서 정말 줄줄줄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번에도 또 느낀 게 나중에 이렇게 어떤 시술 같은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관리 잘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하고 정말 인생을 반성하게 된 그런 시간이었어요. 너무 아프고 저는 하고 나서 사람마다 다 다른데 하고 나서 별로 진짜 티도 안 나는 분들도 있대요. 얼굴로 근데 완전 그냥 피멍이 막 들어가지고 그게 한 일주일 정도 간것 같은데 지금 눈 밑에도 아직 조금 멍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선크림 바르고는 약간 물론 파운데이션 다 바를 때도 있지만 컨실러로 부분 부분 커버만 해주는 것도 좋아하는 거 아시죠? 라카 컨실러, 저번 영상에서도 나왔던 라카 컨실러인데 여전히 가장 잘 쓰고 있는 요즘 컨실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피부형 살짝 남아있긴 한데 다각도로 굉장히 처방을 여러 가지로 받으면서 시도해보면서 진짜 많이 나아진 거예요, 저는. 왜냐면 약간 피부염이든 어떤 피부 질환이든 이렇게 딱 피부염이라는 한 단어로만 딱 정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어떤 이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증상이니까 다양하게 약을 써보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컨실러는 되게 얇게 발리고 투명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어떤 붉은기나 조금 피부에 안 예쁜 결점을 굉장히 잘 가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제형도 가볍게 밀착되는 제형이고 약간 커버력 좋은 것 중에 약간 다 좋은데 제형이 약간 두껍게 얹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얇게 잘 가려져요. 그냥 손으로 편하게 어쨌든 그 물광주사 이름이 되게 유치하지만 생각보다 약간 저도 편견이 있었는데 괜찮은 그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잘 맞는 그런 피부 상태여야 되겠죠? 미묘하게 좀 피부가 좀 건강해 보이는 느낌? 막 사람들 필러 맞은 것처럼 이렇게 막 볼륨이 빵빵하게 확 살고 막 이런 거는 절대 아니지만 좀 마음에 들어요. 되게 알게 모르게 나만 아는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처럼 이렇게 피부염 잘 나는 사람들한테도 어느 정도 약간 속에서부터 보습이 되는 거니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놀러 가서도 거의 베이스 이 정도로만 할걸요? 왜냐면은 저는 막 놀러 가서 어디 특히 더운 나라 가서 막 물에 안 지워지는 워터프루프, 땀에 안 지워지는 그런 스웨트프루프한 메이크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자연스럽게 덮거나 해서 지워져도 별로 티도 안 나는? 그냥 하루 종일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피부도 편안한 그런 화장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컨실러 이렇게 손등에 덜어서 살짝 되직하게 만든 다음에 이걸로 핀포인트 컨실링도 해줄게요. 너무 밝은 색이 아니라서 잡티나 심한 붉은기 가릴 때 오히려 그런 색이 잘 맞는데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요새 피부염 좀 가라앉고 물광주사 맞은 다음에 피부 스킨케어를 그렇게 체계적으로 할 짬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피부 상태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만 가려줘도 좀 괜찮죠? 제가 미스트 덕후인 거 아시죠? 근데 이거 가스 분사형 아닌데도 분사력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건 디올 달리아라는 비건 메이크업 브랜드에서 나온 멀티 조그만한 휴대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 아, 손톱에 꼈어! 그런 팔레트인데 제가 놀러 갈 때는 이렇게 휴대해서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제품들 특히 좋아해요. 제형이 되게 크리미하면서도 보송하면서도 발색이 되게 잘 돼요. 여기는 샴페인 골드 컬러 약간? 이것도 써볼게요. 특히 비건 메이크업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발색이 좀 약하다거나 메이크업 제품으로서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사실 많은데, 이거는 그냥 일반 제품만큼 정말 예쁘게 발리고 퀄리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섀도우 쓰니까 예쁘다 진짜. 물론 브로우 펜슬로 약간 채워주고 써도 예쁘지만 그냥 정말 간단하게 하고 싶을 때 오늘처럼 그냥 빗미으로 단독으로 쓰기도 하는데 굉장히 괜찮아요. 몇 통째 썼는지 셀 수도 없는, 정말 좋아요. 머리 잘랐잖아요. 머리 자르고 첫 영상인 것 같은데 진짜 이번에도 정말 아주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번에도 언제나 그렇듯 현숙쌤한테 가서 했는데 정말 우리는 잘 통하는 것 같아. 마음이 어쩜 그렇게 잘 맞지? 이런 저는 약간 이렇게 뿌시시하고 좀 자유분방한 헤어스타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떤 샵을 가서 어떤 디자이너를 만나서 아무리 좀 이렇게 어필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쑥쌤은 저랑 정말 찰떡, 정말 찰떡이에요. 물론 이렇게 단정한 그런 머리들도 예쁘게 잘 해주시지만 조금 뭐랄까 정말 화보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을 항상 해주시니까 진짜 딴 데를 못 가겠어. 이거 오늘 영상 찍을 생각이 사실 없었어서 그냥 머리 아침에 감고 그냥 자연 건조만 한 건데 이렇게 말리면서 스타일링 제품 조금 발라주면 훨씬 더 예뻐요. 근데 뭐 따로 내가 이렇게 블로우드라이 할 필요 전혀 없고 그냥 항상 펌잘 해두면 그냥 말리면서 예쁘게 그냥 살짝만 만져줘도 정말 예쁜데 오늘은 제가 머리를 안 만졌어요. 근데도 예뻐 그냥. 그리고 사실 지금 입술 상태가 되게 안 좋아서 매트하거나 이렇게 강한 제품 바르기보다는 글로스 발랐어요. 어뮤즈 하이빔 글로스인데 정말 정말 예뻐요. 너무 예뻐가지고 여러 가지 색상 가지고 있는데 오늘 바른 거는 0105. 이렇게 엄청 간단하게 할수 있는 메이크업 해봤고 오히려 덥고 추운 날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파운데이션을 얼굴 전체 바르기보다는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마 놀러 가서도 이 정도로만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행 파우치에 담아갈 더 다른 또 아이템들도 한번 구경해 볼게요. 먼저 에어리넛 마스크. 저 미세먼지가 너무 요새 심해서 진짜 그게 싫어서 여행을 가고 싶었던 이유도 큰데 찾아보니까 방콕도 대기오염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에어리넛 마스크. 제가 쌩얼일 때 특히 정말 항상 거의 하고 다니는 마스크인데 그냥 일반 황사 미세먼지 마스크보다 훨씬 뭐랄까 간지 스타일리시하면서 그냥 되게 편안해요. 착용감도 편안하고 제가 이거는 2, 버전 2인데 원래 오리지널 에어리넛 마스크도 잘 썼었는데 정말 잘 쓰고 있었는데 그거 잃어버렸어요. 근데 마침 또 2를 써보고 있는데 훨씬 더 숨쉬기도 편해졌고 여기 보면 코 받침대 스펀지가 있는데 이게 원래 오리지널 버전에서는 약간 조금 간질간질하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훨씬 정말 착용감 부드럽고 이렇게 피부에 자극 없이 바뀌고 숨도 훨씬 더 쉬기 편해졌어요. 그냥 써도 갑갑하다거나 이런 느낌 없이 편하게 숨쉴수 있고 이런 파우치도 있어서 들고 가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메이크업 제품들 뭐 아까 얘기했던 간단하게 정말 챙겨가면서 이거 뭐 픽시 이거 뭐냐 멀티밤 정도 더 가져가서 립앤 치크 같이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지난번 아이유 하울 영상에서도 말한 건데 색깔 정말 예쁘고 뉴트럴하면서도 약간 생기? 혈색을 자연스럽게 주는 질감도 좋고 그래도 놀러 가는 거니까 레드립 하나 정도는 이렇게 그냥 얼굴 노파데 오늘처럼 이런 정도로 하고
애드립만 쨍하게 딱 발라도 예쁠 것 같아요. 날씨도 덥고 하니까. 리사 엘드리지 립스틱 중에 아마 벨벳 모닝 이 컬러, 약간 오렌지빛이, 형광 오렌지빛이 도는 레드 컬러인데, 저는 이번에 리사 엘드리지 언니 립스틱 세 가지 레드 컬러 다 샀는데 정말 정말 다 마음에 들고, 굉장히 뭐랄까, 보시면 이렇게 벨벳 질감이에요 진짜. 이렇게 딱 보면은, 우리 엄마도 보여줬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 이런, 이게 뭐 어떻게 한 거야? 이런 느낌이 드는, 딱 겉에 보이는 느낌부터 딱 그 립스틱의 제형을 표현해주는 매트한 벨벳 립스틱인데, 또 너무 건조하게 매트한 게 아니라 보송보송하면서 예쁘게 매트한 그런 느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니스프리 선크림, 굉장히 촉촉하게 수분이 생크림같이 사르르 발리면서도 또 끈적이거나 백탁 없기 때문에 더울 때도 잘 쓸 것 같고, 달바 백투 데이지 클린밤, 이거는 클렌징 밤인데, 사실 클렌징 밤들 이렇게 자 타입 용기에 거의 들어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간편하게 짜서 쓸 수 있고 위생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밤 클렌징 밤이에요. 아무래도 들고 가기도 굉장히 편할 것 같고, 또 거기도 미세먼지도 있고 심하니까 이중세안 철저히 해야겠죠? 아까 썼던 미스트 아무데서나 휴대하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로 이거 꼭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써메딕이라는 브랜드의 슈퍼 히알루닉 그 아쿠아 앰플이에요. 성분표 보면 되게 심플하게 진짜 히알루론산 위주로만 딱 들어있는데, 이렇게 안약처럼, 일회용 안약처럼 생겨가지고 하나씩 떼어서 여행가서 쓰기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챙겨볼까 보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퓨에서 나온 마데카소 소사이드 앰플. 사실 요새 시카 제품들, 병풀 제품들이 정말 시중에 셀 수 없이 많은데, 뭐랄까, 그 중에서는 별로 그냥 시카만의 장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퓨어하게 병풀 추출물 99.9%에다가 마데카소 사이드만 딱 들어있어서 진짜 딱 진한 그런 병풀 앰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용감 그냥 되게 묽은 워터리한 그런 타입인데, 빠르게 스미면서, 제가 여기 요새 트러블 못 참고 몇 개 쥐어뜯은 게 있거든요 집에서. 그거에 바르고 며칠 이렇게 케어를 해봤는데 확실히 빨리 가라앉고 굉장히 저한테 효과도 좋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또 이렇게 환경이 바뀌고 하면 피부 갑자기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꼭 이렇게 가져가려고요, 미니 사이즈로.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세라비 로션, 그냥 다목적으로 여기저기 얼굴에도 바르고 몸에도 바르고 조그만 사이즈로 가져가고, 가서 날씨 갑자기 더워지면 또 갑자기 피지가 폭발할 수 있으니까 클레이 마스크 가져가는데, 이거 핑크폴틱 거, 예전에 제가 블랙헤드 케어하는 법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건데, 이렇게 다른 클레이 마스크도 물론 쓰고 있는 거 많지만 얘는 이렇게 휴대용으로 쓰기 딱 좋은 용량으로 개별 포장돼 있어서 놀러 갈 때 아주 좋아요. 약간 쿨링 효과도 굉장히 좋고. 제가 이거 개봉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때 처음에 이거 쓰기 시작했을 때도 인스타에 올려서 아실 텐데, 벌써 이렇게 다 써가지고 되게 정말 최근에 가장 잘 쓴 이니스프리 제품이자 립밤인 제품인 것 같아요. 로드샵 제품인데 성분도 신경 쓰고 또 해서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이제 이것도 가져가서 다 쓰고 아마 버리고 오면 될 것 같은? 파우치는 이렇게 좀 심플하게 챙기면서 또 그때그때 가져갈 것 같은 제품들 또 인스타나 스토리로 남길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